Nice game, D.E.자, 취업 2부. 예. 네. 단군이 따기는 접대는 여기까지다. 아, 접대 여기까지다. 접대는 여기까지다. 네. 아,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2경기 3경기 그냥 20분 칼선을 받아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그 자신감 있는 말이 아니었으면은 매치 다운이 될 뻔했는데 다행히도 단군이 아주 그냥. 아, 근데 아까 그 조합이 너무 좋아요. 아프리카 TV에. 네. 예상외로 팽팽한 것까진 이해를 했는데 일단 다크호스 달봉님 아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딱 그 브론즈 3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줬단 그러니까 말이죠. 자신이 맡은 역할 라인전에서 솔킬 당하지 않고 네. 할 수 있는 거 다 했기 때문에 이기는 거거든요. 결국은 슬램 탱커에서 강백호가 잘해주면 이기는 거예요. 아 그렇죠. 기대하지 않는 그런 변수가 나타난 거죠. 아, 그렇네요. 네. 역시 안 선생님의 안목.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계속 1분이 뭐 원딜하는데 딜량을 봐서 알겠죠. 1분이 딜을 넣을 만큼 넣었어요. 아, 그렇죠. 넣을 만큼 넣었고 알이 잘랐어요. 아, 하지만 운영의 위는 알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1경기 재밌어. 아, 이지리아 잘라야죠. 이지리아 잘라야 돼요. 네. 근데 네.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스피릿 가디언 저분이 이지리아만 잘하는 건 절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모레도 좀 잘할 텐데. 네.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강백호가 달봉이라면 서태웅이 스피릿 가디언이란 말이지. 그렇죠. 저거 어떻게 공격을 해서 눌러 놓을 것이냐. 일단 이번에도 포지션은 저는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 아리가 잘렸으면 운영의 위가 비드를 못 가거든요. 아, 투피까지 잘랐는데요? 운영의 위가 잘 운영의 아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아리 투패. 아, 이러면 1분위가 아무무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정글이 에. 왜냐면 리신 정글이 강력한 저쪽 먼저 가져갔어요? 아니. 이렇게 되면은 아무무 가야 돼요, 김미분이. 이제 그 끝났어요. 그렇죠. 카드가 네. 없어요. 정글에 카드가 없어졌습니다. 운영의 의의는 할 게 없어요. 자르반 리신이 없으면 아! 송창수 그거? 아니면은 송창수 원딜 가네요. 송창수 원딜 간다는 거는 김일분 정글 김일분 서포트 아니다. 잠 콜록콜록이 서포트 붕대의 신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쵸. 붕신 한번 가야 돼요. 재평가 될 수 있다고요. 네. 좋아요. 네. 바텀절 먼저 꺼냈고 자 봅시다. 이거 이쪽은 또 이렇게 되면 하긴 뭐 근데 920님도 다 잘하셔서 그렇죠. 나미 다시 한번 나오죠. 나미가 진짜 핵심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네. 방심하게 한 거지 뒤로 감성했으면서 네. 아주 그냥 자기네 건물에다가 쓰나미를 갖다 그냥 확 그냥 나미가 핵심이었던 게 아까도 한타를 멋지게 딱 물고 네 명 딱 흑정골 4명 스턴 딱 걸고 빡 넣는데 거기서 헤일 한 번, 네. 애쉬 궁 한 번, 아 카서스, 카서스 이거 카서스가 진짜라면 이제 노답이거든요. 카서스라 아무 나오죠? 아 리신인데 아무 약간 위험하긴 한데. 예 이게 좀 위험하긴 한데 이게 최선의 카드입니다. 나이스 게임 TV의 이 멤버로서는. 애쉬 근데 애쉬 나미가 한타에서 완전히 핵심이에요. 물고 들어와도 헤일 애쉬 궁으로 끊어주고 도망갈 수도 있고 역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달봉은 생각하지도 말고 자크죠. 그러니까 생각하 자크를 안 하면 나이스 게임 TV 이깁니다. 아까 뭐 한 거 같았는데 뭐 다른 거 아까 보니까 몬스터 3 이것저것 있었어요. 나름 세 판씩 뭐 했더라고요. 운영의 유의가 미드 블라디일 수도 있어요. 블라디. 가능하죠. 예. 블라디 하니까요. 여기서 럼블 카드 좋네요. 럼블 카드 거죠. 한타로 승부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달봉이가 탑이기 때문에 럼블 와서 뭐
카운터를 친다 하더라도 캐넨 뭐 이런 걸로 해도 달봉이 상대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말파이트! 아, 저쪽은 한타, 저쪽이 야. 팀플레이를 연습을 해가지고. 어, 아니, 자크. 아, 자크. 에이. 이러면은. 아니, 말파! 말파로 갔어요. 아유. 이것도 되게 귀엽죠? 와, 이게 한타가 저쪽은 또 대박이에요. 말파, 나미, 애쉬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저쪽도 바텀 조합은 한타에서의 어떤 기여도. 이걸로 가지, 딜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기대를 빼버리는 거죠. 결국은 달봉이님한테 기대하는 거는 와서 한번 갖다 받고. 아, 럼블 좋아요. 네. 이거는 진짜 서로 한타가. 아, 이거 좋네요. 아, 이거 진짜 이거 이기겠다. 이거는 낙겜팀 진짜 가능성 높습니다. 아, 이거는 왜냐면은 카서스하고 블라디 라인전에서 카서스는 라인전이 강캐, 라인전 강캐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블라디가 쭉쭉 푸시하면서 갈 수 있어요. 쭉쭉 푸시하면서 할 수 있고 또 블라디미르는 피웅덩이 있기 때문에 리신의 어떤 그. 갱으로부터도 어느 정도는 또 생존기가 또 있고 이거는 아 쉔보다는 럼블입니다. 네. 예, 쉔보다는 럼블 한타로 가야 돼요. 한타형 한타 딜. 그쵸. 예. 딱 사이 나오네요. 운영이 여기가 혈색을 쫙 자중첩 쫙 묻혀주고 거기다가 그냥 한번 지려밟으시라고 레드컵 한번 딱 깔아주고. 제가 봤을 때는 낙겜올리온 원딜이 기밀불 원딜보다 더 쓰레기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저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하게 혼자 이제 바쁘거든요. 네. 한타에서 끝까지 뭔가 딜을 내요. 실제 딜량은 잘 안 나오는. 아, 걱정이네요. 아, 근데 오늘의 낮게임 올려는 다르다. 이게 귀신 보셨잖아요. 이게 지금 카키는 낮게임 TV는 그레이브즈가 잡고 있어요. 왜냐면 세 명의 장판 궁극이란 말이에요. 아무무, 블라디미르, 럼블. 거기에 마무리를 그레이브즈가 딜을 쫙 넣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요즘 했네요. 다섯 판. 어, KD 괜찮은데요? KD 좋아요. 5.8이네요? 네. 와, 5.8이면 완전 초하드캔인데? 아까 좋고. 아우, 살색 보세요, 살색. 아, 야해. 대전 기록이 야해요. 5.8이면은 캐리죠? 제로 가이즈. 와. 리신 3.3. 와, 정글로 아 이게 좀 무섭긴 하네요. 텔포거든요. 니가 산통 니가 먹어. 저 아이디 갑자기 눈에 띄네요. 통계가 안 보여지네요. 네. 누구신지 몰라도 오늘 업적어가 자꾸 이렇게 뭐 질풍노도의 시기인 것 같네요. 고민 많이 하는데요. 아무거나 대충 봐요. 홀수칠 한번 보죠. 제 거 보는 것도 재밌어요. 네, 홀수칠 한번 보죠. 제가 당근 지금 잘하니까. 아, 롬을 많이 하죠. 근데 KDA가 그렇게 좋지. 홀수칠 한번 보죠. 제가 그 MB의 녹색 성장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거든요. 어. 네. 대전 기록. 네. 녹색 성장. 나이스 게임 TV 환경단체설. 광합성을 온몸으로 하고 계시네요. 네,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아, 이빨 그린벨트 풀어주셔야 됩니다. 네. 닦아 올라야죠. 좀 보면 하드캐리 하고 있잖아요, 계속. 어, 그냥. 근데 그러네요. 네. 패배한 거 좋거든. 16킬 3대스 14. 우와. 그래서 진 거 아니에요? 저거는 진짜. 자크로 이렇게 해서 진 거 아닙니까? 아, 저거 저는 할 거 다 했거든요, 저거 저 때. 이게 송창수는 살색의 향연, 사장님은 초록색의 향연이네요. 마지막에는 아칼리도 사실은 초록색이. 그쵸. 이게 바로 집으로 해서. 네, 초록이 집으로 해서, 좋겠군. 네, 집으로 해서. 네? 집으로 제가 한 판 진 거. 아, 아, 아. 기억나네요. 네. 아, 요즘 시원으로도 골 밟고 계신다는. 자크 3.5, 사이언 3.1. 아. 와. 홀데카이 여전히 하시고. 이게 뭔가. 이제 요리 정도까지는 뭔가 사장님하고 딱 이제 이미지가 슬슬 예. 일체화 되고 있네요. 제가 지금 실버 4로 승급전을 성공을 하고 네. 여러분들 컨텐츠샵에 올려놨습니다. 홀스의 하드캐리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홀스의 실버턴 이것도 동그 재밌거든요. 홀스틴 비버지에 가려져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실버턴은 진짜 재밌어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비디오 게임을 빨리 해라. 비디오 게임을 해야 다운로드 그게 올라갈 거다. 근데
팔리는 숫자는 비디오 게임은 양이 많아서 그렇고 팔리는 숫자는 LOL이 더 많이 팔려요. 그 구체적인 그 수치까지 뭐 지표까지 말씀하실 건 없었는데 아무튼 뭐 재밌다는 거죠 그만큼. 어쨌든 비디오 게임 이제 금요일에 정규 편성이 됐어요. 5시간짜리로. 그렇죠. 원래는 제가 9시간짜리로 넣었는데 편성을 막 짜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뒤에서 막 이러면서 아니 저는 비디오 게임 뒤에서 크근거리시는 거예요. 저는 비디오 게임도 하고 싶어요. 지금 바이오쇼크 인피니트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9시간으로? 홀스데이? 아 홀스데이는 이미 기획하고 있잖아요. 네. 네. 아 이거 또 어떻게 또 어떻게 또 운이 좋으세요. 비디오 게임 구멍 잡고 생겨. 비디오 게임은 일단은 금요일에 하니까. 자 이제 두 번째 경기 봅니다. 두 번째 경기 갑니다. 일단 단군이 접대를 접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경기 기대해 볼게요. 기대하죠. 네. 대세는 패승승이니까요. 네. 화면 넘겨주시죠. 네. 제가 저 방송에서 말씀드렸네요. 저희가 이제 개인 방송들 이렇게 쭉 팔린 거를 네.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서 네. 제 거가 너무 압도적으로 많아가지고 이제 다른 개인 방송 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좀 각성을 하라는 걸로 그걸 좀 뽑아보라 했는데 그걸 보더니 홀스의 꿀을 더 빨아야 되겠네요. 이런. 아니 그러니까 그거 제가 요구한 건데 전 처음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많이 나오는 사람을 많이 시켜야 찡 이게 얘기였단 말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더 재미있는 개인 방송을 만들 것이냐 이거를 고민해야지.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 고민은 당연히 하는 건데 거기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당장의 꿀을 빠는 거죠. 저는 CEO의 경영 신조를 빠르게 습득한 거죠. 저는 니트버스지 같은 여자예요. 사장님이 저한테 그런 색깔을 물들여 놓은 거라고요. 아, 그런 계획은 계획대로 하는 거고 그 계획이 당장 어떻게 발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운로드 수치로. 그렇죠? 그렇다면 뭐겠어요? 꿀을 빨아야 된다는 거죠. 선택과 집중. 저는 홀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진짜. 미니언 삼성까지 30초 남았어. 아, 나 깨워서 는 게 주름하고 헛소리밖에 없어. 아 모르겠어 나는. 어떻게 된 거야? 와 여기다 피가 깔았어. 야 이거 아니 아프리카 이거 반칙이 여기다 핑을 깔고 지웠어. 야 이거 하여튼 본 것 많아요. 오, 중요한 건 이제 아니. 저 핑화를 통해서 뭔가 이런 정글 루트를 파악을 한 뒤에 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가 관건이 되겠죠. 근데 1분 하드였는데 지금 이게 바로 어떤 오! 핑화 야, 싸움 보세요. 어? 아주 싸움. 이야 네. 와! 이야! 이어서 이게 무슨 이게 매치야 왜 이래 이 사람들?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은 와드 두 개 지었다 이렇게 흥분할 건 아닌데. 아니 근데 이게 이런 게 사실 솔랭에서는 안 나오잖아요. 솔랭에서 사실 이런 그림이 안 나오거든요. 아이 LOL은 팀 게임이니까요. 그렇죠. 지금 이쪽 나이스 게임 TV 팀도 그렇고 아프리카 팀도 그렇고 클랜 배틀 때문에 팀 게임 그러니까 팀별로 예. 공개 많이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역시. 이래서 클랜 배틀은 뭐 우승까지는 아니어도 해야 출전을 돼요. 해야 돼요. 연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유 사나이 싸웠네. 솔랭하고 그럼 완전 얘기가 달라지죠. 예. 예.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어? 아 유채야 어쩔 수 없죠. 네. 1분이 지금 리신이 아 그래도 도란거 아니고 마체트 출발했네요. 달봉님 궁금하네요. 잘 계시나? 별일 없으신가? 무고하신가요? 오! 건의평화! 오! 말파이터 1렙 있네 지금. 아 뜨거 아 뜨거. 자크면 할만해도 말파이트면은 럼블 상대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죠. 쉴드가 계속해서 패시브가 좀 있기가 힘들죠. 어? 자 봤어요. 왔어 왔어. 럼블 확인해야죠. 럼블 미님의 받겠죠? 받겠죠. 많이 받죠. 당군인데 이게 팀플레이가 내가 미님을 살짝 못 봐도 아유. 못 봤네요. 못 봤네요. 이거 못 봤어요. 이거 못 봤어요. 어? 야 거기다가 지금 스피릿까지 모셨죠. 저 말을 걸었거든요. 달봉님이 무시 킬 먹지 마 임마. 아 임마 아니죠. 킬 드시지 마세요 과장님. 아 이게 팀원들이 얘기를 같이 해줘야 되는데 아 이거는 아 저 같은 그 같은 클랜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나이스 게임 팀들이 네. 그게 아쉽네요. 아 우리 팀에서 이건 좋죠. 이거 뭐까지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레오나가 나미를 물어서 지금 전멸? 괜찮아, 죽지만 않으면. 아, 안 죽었죠. 죽지만 않으면 돼요. 그럼요, 그럼요. 전멸은 언젠가 돌아와요. 죽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어차피 초반에는 리신이 강하고 후반에는 아무가 좋아요. 어차피 이것까지는 시나리오입니다. 제 머릿속에 그렇죠, 그렇죠. 다 있는 그림이에요. 아, 그렇죠. 하지만 단군에 사실... 다이는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었는데. 아니 그러면은 미래를 예언하는 홀가시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사장님의 그 시나리오에 네. 새벽 방송도 있어요? 아니죠. 아, 없죠? 없죠. 없어. 없다고. 없어. 됐네. 이겼네. 이겼네. 그렇지. 자, 그렇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쭉쭉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만화 없기 때문에 집에 가야지 되고요. 이겼어. 이겼어. 결국 럼블은 노코스. 말파이트는 마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마나 소모도 좀 어느 정도 좀 심하기 때문에. 네. 그나마 럼블을 골라서 말파이트 입장에서는 성배를 그냥 성배 테크로 부담없이 타면 된다. 네. 말파이트가 성배를 정말 가고 싶은 챔피언이거든요. 탑 말파가. 갔죠. 근데 이제 에이드 챔프 가도 성배를 정말 가고 싶어요. 다행히도 어? AP 네. 챔프 와서. 어쨌든 간에 성배까지 갔고 이제 시스 이제 슬슬 엄브리 이기기 시작할 때가 됐어요. 1킬을 줬기 때문에 좀 부족했지만. 근데 이제 말파이트는 킬할 생각 없이 스킬로 계속 그것만 먹으면 돼요. 그렇죠. CS만. 어, 스킨이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미션한테 너무 많이 맞아. 한대 어때요? 한대 미션한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체력 절반이야. 이게 라인전 단계에서 아프리카는 강해요. 왜냐면 리신이 있고요. 거기다가 아프리카 TV의 에이스인 스피릿 가디언이 리신이라는 거고 어? 거기다가 카서스가 다케올리온 일본이가 잘해요. 꼴록꼴록이 뭔가를 하려고 꾸역꾸역 들어갔는데 에이스한테 맞는 동안 정말 옆에서 미니언 때리고 연막탄 예측이 연막탄에 추노할 걸 예상하고 멀찌감 쓰놨어. 어차피 아무무는 지금 6렙 되기 전까지 갱 뭐 이런 거 갱 호응력이 지금 좋은 챔피언들이 아니거든요. 블라디도 그렇고 럼블도 그렇고 네. 서로 공이 나와야지 사실은 갱 호응력 서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아무무는 그냥 갱보다는 6렙을 빨리 찍는 RPG 해야 하는 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맞아요. 지금 현재는 이제 둘 다 초심 메타죠. 네, 간디 메타 지금, 간디 메타 네. 순순히 CS를 자 이거 리신 또 왔거든요. 말파고 아 전멸 없는데 이거 또 잡히거든요. 아 이번에... 지금 거기다가 이 대포 미니언까지 이 라인을 놓친다는 거 아 이제 아 우리 스킨 아 멋있어요. 과장님 이제는 키를 드실 때가 됐습니다. 아, 공인 해제 드리겠습니다. 와드를 여기에만 깔아서 그쪽을 못 봤죠. 살인데요. 어 이거는 여기까지는 어? 괜찮아요. 어, 예. 자 이거 잡아야죠. 잡죠. 이건 잡아야죠. 어? 이건 잡아야죠. 어? 아, 전멸 그래야죠. 됐어요. 빨리 뽑기. 전멸. 그래야죠. 빨리 뽑기. 빨리. 만화가 없네. 아, 이거 발리 슬로우. 만화가 아~ 없네. 가서 이거는 잡혔네. 어? 전멸. 이어 콜로콜로. 전멸. 고통의 벽이 없나? 아우. 안돼 이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일단 아무무가 빨리 6렙 찍고 그 다음부터예요. 아무무 6렙 이후서부터가 사실은 이 시나리오인데 5렙 지금 라인 커버하면서 5렙 찍었고 아 참 에이 지금 리신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거 지금 미드 블루 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어? 얻어 걸렸는데 어? 지금 뭐 그래브즈가 가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1분이? 네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오바. 네. 아,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카서스는 CS 지금 차이 나거든요. 에이. 아, 당분 잘하고 있어요. 예, 지금 말파이트 만화도 좀 떨어진 상태고 리신도 네. 예, 지금 바텀 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미드가 블라디미르 카사스 CS 차이가 지금 좀 나는 편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3킬 대 0킬이지만 글로벌도 차이 보세요. 그렇죠, 얼마 그렇죠. 안 나요. 맞아요, 맞아요. 네, 지금 암울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기분만 약간 상했을 뿐이지 네. 이 3킬이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런 상황 아니에요. 6레벨 네. 됐죠? 자,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예요. 럼블도 6레벨 됐고요. 그렇죠. 마이파이트 아까 6레벨이었고요. 자, 이제 어, 이거 와요. 1분가도 와요. 아, 근데 지금 블라드미르가 공이 없어서. 아, 우리 작은 기회 왜 무시하면 봉신이 가든요. 그렇죠. 봉신이거든요. 아, 이거 김효 잠시만. 살아요. 럼블이. 지금 아까 그 슬렌더걸로 비유하자면은 그 단군은 낱개미 송태섭입니다. 왜냐? 키가 작아서. 깔깔깔. 송태섭이 원래 슬럼프가 있었잖아요. 지금 약간 슬럼프 기간이에요. 아니 이제 좋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결국은 리신 아까도 나이스게임 TV에서 리신이 잘해주다가 네. 후반에서 사실 이제 템들이 다 나왔을 때 리신이 좀 할 게 없어지는 이런. 어쩔 수 없는 어차피 이건 리신의 태생적 한계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결국 후반으로 갔을 때 아무무가 리신보다는 훨씬 더 팀의 기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리신이 인색처럼 그쵸. 가서 딜러를 쑥 꺼내오고 막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말이죠. 에이 아니죠. 당구는 당구장에서 치는 거죠. 소환사를 꺼서 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당군이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리신이 계속 탑을 후벼 팠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힐을 좀 많이 내주게 됐는데 3킬 준 거 치고는 그래도 CS 그렇게 많이 밀리는 건 아니거든요. 라인 프리즘을 먹으면 되죠. 앞에 있는 비싼 걸 놔두고 뒤에 있는 싼 거를 굳이 노리는 낙계몰리언도 일본이 원딜이 잘해요. 상수야 일부러 좋아하냐? 이거 재평가 받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어 들어왔는데? 어 좋아요. 헤이 썼지만 어. 이거 잡죠? 잡죠. 잡아서 네. 이거 리신 못 와요. 와도 리신 죽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일본이 이 붕신의 힘이에요. 그렇죠. 이거죠. 거기다가 블라디미르가 자 리신 왔죠? 미드에 이게 그 음파. 자 음파 피하는 컨트롤 보세요. 어 고토비에 또 일단 뭐 피했다 치고요. 어 길리고 나요. 자 그렇죠. 궁 아직 안 돌아왔네요. 아직까지 약간 약하긴 한데 어 이거 야 공! 아 공이 딱 돌아왔는데 돌아왔어. 이야 아 진홍곡이 없어요. 쿨한 아 근데 못 쫓아요. 와 이거는 뭐죠? 뭐였죠? 잠깐만. 우와! 이야! 잘한다! 잘한다! 이거 보세요! 됐어요. 이거 됐어요. 일본이 골드 맞다니까! 됐다고요. 이걸로 됐다. 진짜. 이거예요. 아, 이거는 2인분. 1인분 난 2인분이에요. 붕신 클래스가 달라요. 붕대율이 매우 좋습니다. 딱 그 스피미라 저도 딱 오자마자 쫙! 야, 이거 예? 원래 죽을 뻔했는데 이거를 또 살려주네. 야. 단군은 어쨌든 솔킬 당한 건 아니고 리신이 계속 팠어요. 근데 리신이 가장 잘하는 이 팀의 에이스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카서스가 CS가 차이가 블라디랑 많이 나거든요. 어. 이 킬을 가져가긴 했지만 CS 차이가 많이 나서 지금 카서스도 흥한 상황은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망한 상황도 사실 아니에요. 네. 이 킬을 가져가면서 지금 12분 때에 연금 지팡이가 나왔다는 거는 카서스도 괜찮고 블라디도 괜찮아요. 네. 서로 괜찮은 상황인데 문제는 이렇게만 흘러가면 우리의 에무무 에봉이가 네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 가능해요 이거. 네. 처음에 그 픽 단계에서 그렸던 그림 이제 곧 그려집니다 이거. 그렇죠. 아유 듀오코. 네. 아니냐 핑화를 두 개씩이나 바텀 듀오의 이 마음이 딱 통하는 거죠. 네. 호흡이 맞아요. 호흡이 맞아서 이 킬이나 먹었죠. CS도 앞서고 좋아요 지금. 승청수 보세요. 뭔가 바보 코스프레 하면서 할 건 이득을 다 챙겼어요. 실리를 취했다고요. 네, 좋아요. 네, 이거는 좋아요. 이번 판은 이길 것 같네요. 아, 요즘도 듀얼코 시대니까요. 기본이죠 그게. 좋습니다. 자, 잘 피했고요.
말파이트가 내려왔습니다. 걸렸어요. 걸렸어요. 와드 걸렸어요. 어쨌든 용싸움을 하려고 내려온 거고 그동안 단군은 계속해서 CS 따라잡고 있죠. 아 이거는 용 주고 사실은 용을 주면은 탑터렛을 밀어야 되는데 아 타고 내려오는데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늦을 거 같은데 일단 1분이 궁극기 나지 안 들어왔을 텐데 들어왔나? 안 보여요.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안 들어왔으면 줘야죠. 이거는 주는 게 맞아요. 타란티 드래곤을 전체 이거는 어쩔 수 없고 그러면 럼블은 계속 CS 먹으면서 좀 에이. 성장하는 게 맞고요. 그쵸. 이 다음에 리신의 위치가 확인될 때까지는 어차피 모든 라인에서 좀 몸을 좀 사려야지 되고 네 이거 이기는 못하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CS 먹고 어 콜라포 좋아요. 아이 연막 다 참 오 이거 보세요. 네 이야 근데 어 아 붕신 아유 이거 뭐죠? 아유 이럴 수도 있죠. 열 번 잘하다 사람이 한 번씩 있어. 붕대를 어 아 이거 또 야 붕대를 딱 맞히는데 아 이거 맞춰줘야죠 인간적으로. 천공의 감 들어갔는데 어 아예 안 죽어 안 죽어 아예 절대 안 죽지. 아 죽을 뻔했네. 자 이거 아 카서스 아예 아 안돼 늦었어 늦음 붕대가 가만히 있는 거 맞추기도 쉽지 않아요? 못 맞추는 사람 많이 어? 어? 이거는 지금 킬강 나왔다는 거 아 어? 미니언에게 슬로우를 자 그러면 딱 지금 완전 날라다니고 있거든요. 2킬 용대 니오시에요. 5킬 중에 4킬에 관여했다는 거죠. 어 잘하고 있어요? 네. 야 미드타워 진짜 빨리 별다른 개입 없이 미드타워 벌써 혼자 밀어내고요. 네 전멸궁을 쓰려고 하지 않았나. 네 전멸 미스가 난 거죠. 손가락에서 어머 손가락이 미끄러져 버렸어. 네 그렇게 대헷 이런 거죠. 네 그렇게 된 거고 한 번쯤이야. 네. 열 번을 잘했는데 지금 아니 그래도 어쨌든 뭐 킬 했으니까 그렇죠. 네, 결과는 만들어야 되니까 상관없죠. 자 이거 말파이트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요 말파이트. 어 만났어요. 아 깜짝이야. 무조건 잡아야 돼요. 어, 전멸 슬로우 붕대 그렇죠. 네. 이거는 잡아야죠 불 오 하지만 그렇죠 깔끔합니다. 좋습니다. 깔끔해요. 탑도 이제 풀리죠. 탑도 풀리죠. 네 이제는 이거는 사실 진짜 1분위가 다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모든 라인에 1분위가 지금 다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이게 또 정글러가 또 이렇게 풀어주니까 피웅덩이 아, 그렇죠. 네. 이거는 또 피웅덩이가 있기 때문에 미드 블라디미르가 굉장히 좋네요. 잘하는데요. 왜냐면 전에 그 미드 블라디 지금 자신 있다고 한 적 있었거든요. 롤바타에서도 한번 했었고 네. 아 이거는 피웅덩이 없어요. 아 근데 우파는 피웅덩이 없어요. 이건 죽죠. 네. 에이, 괜히 유체화 빠졌죠. 그래도 전멸을 아꼈으니 아니 점화를 아꼈으니 이득이요. 상대 리신이 잘하는 거야 이거는. 아 전멸 와 토크를 잘 살려주려고 이건... 했는데 어? 무거운 센서 좋았거든요. 딜 많이 들어갔어요. 1분 뭐? 야 좋죠. 이거 좋죠. 맞는데? 좋았는데 빨리 도망 아 네. 터렛 어그로가 야 이거 둘이서 터렛 어그로를 진짜 주거니 받거니 잘했네. 그냥 우승 빨리 예. 이거는 상대가 잘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는 상대가 잘한 거고 네. 어쨌든 당군이 좀 미드는 타운을 지켜야 되니까 내려왔고요. 그동안 우리 귀염둥이 아프리카 TV 팀의 귀염둥이 달봉이님은 네. 한 CS 드시고 계시네요. 네. 많이 드셔야 돼요. 심연의 올. 어 심연 템트리 이번에 완벽합니다. 네 깔끔한데요. 아테나보다 먼저 심연의 올을 올려주는. 네. 네. 훨씬 좋죠. 그렇죠. 지금은 2AP이기 때문에. 좋아요. 뭐라도 먹어야죠. 늘면 뭐예요? 뭘 먹어야죠? 자, 운영이 복귀하고 아, 지금 약간 불안한데요? 저쪽에서 뭐라 지금 불안해요. 지금 어쨌든 양쪽 팀 모두 정글러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서 팽팽해요. 네 정글러가 잘해주고 있는 게 팽팽하고 분명한 길게 보면은 나이스 게임 TV가 유리합니다. 그렇죠. 예. 리신과 아무무의 차이는 그럼요.
분명히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퀄라이저까지 덧붙여 있는.